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대의명분 마지막 퀘스트, 대의명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술 하면 용회루죠? 용회루로 들어갑니다. 낯익은 거지가 용회루에서 쫓겨나네요. 저 거지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니 얼마 전 우대협의 측근을 조공관에게 팔아 공경에 빠뜨렸대요. 감히 우대협의 지인을 골탕 먹였으니 앞으로 출입 금지랍니다. 내 얘기였군. 술을 사가야겠죠? 2층에 있는 주류 상인에게 가장 비싼 금성주를 사가지고 강우에게 갑니다. 자기 같은 놈에게 귀한 술을 준다니 매우 고마워하네요. 아참! 전서금은 무사하답니다. 손덕 성주에 대해 물으니 성주님은 만백성에게 차별 없는 성인 군자랍니다. 그런데 비천성 반란에 가담해 친아비를 죽인 폐륜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누군가가 흑무표국에서 정보를 사 헛소문을 퍼뜨린답니다. 흑무표국에서 정보를 거래한다니 가봐야겠네요. 비천현 비천 미궁 입구에 재현을 만나러 갑니다. 대화를 걸면 정보를 줄수 없대요. 재현의 진심 의뢰를 완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퀘스트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를 완료한 후에 말을 걸면 도와주고 싶지만 위험하대요. 굳은 의지를 보이자 어쩔 수 없다며 표주 연호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증표가 필요하다며 정예폐광 2층에 광신도를 잡아 우기검을 구해 가져가래요. 광신도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광신도 우두머리 나타 위치로 가볼게요. 광신도 무리들을 사냥하면 됩니다. 50개만 모으면 되는데 100%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50개를 다 모아서 비천성에 있는 연호를 만나러 가요. 재현에게 미리 연통을 받았으니 따로 대가는 필요 없대요. 다만 정확히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 보장된 바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할 거라며 그래도 가겠다면 폐광 미궁 비도 1-3 입구를 찾아가 보래요. 그 안에서 도인을 만날 수 있을 거랍니다. 폐광미궁 1층에 비도 1-3 입구로 들어갑니다. 도인은 안 나타나고 몸만 있네요. 일단 잡아볼게요.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몬스터 레벨이 높기 때문에 혼자 잡으면 30분 이상 걸려요. 파티 사냥이 가능하니 파티원의 도움 받는 걸 추천드려요. 50마리를 잡고 나면 새로운 단서가 개방됩니다. 지도를 펴면 도인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나침반 위치로 이동합니다. 저 위에 도인이 보입니다. 어디 보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준비. 슝. 도인과 대화합니다. 어차피 죽을 테지만 손덕의 약점을 알려주겠답니다. 태천기를 찾아 왕전문에게 곧바로 들고 가래요. 특별한 도구로 봉인해뒀다며 손에 무언가 발라줍니다. 바로 앞에 녹색 기둥이 있어요. 이것이 태천기인가?
갑자기 전희문 대장이 나타납니다. 태청기를 내놓으라며 무력으로 빼앗아요. 손덕이 직접 봉인을 풀수 없으니 누군가 꺼내주길 기다렸던 거였어요. 자기는 천하의 하나뿐인 비천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루려 하는 것뿐이래요.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은 당연한 거라네요. 그동안 고생한 걸 봐서 조규와 노훈장에게 특별히 신경 써준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위명옥에게 가니 옆에 전서금이 와 있네요. 뭐야? 위명옥과 대화합니다. 조규가 좌천되어 직접 마물토벌에 나서게 됐대요. 전서금은 확실히 죽은 사람이 되어 손덕이 수배령을 철회했답니다. 쌍문방 입구와 뒷골목까지 관군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전서금이 선물을 전해주고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손덕에게 당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조규와 노훈장으로 시작된 일,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잘 마무리된 거네요. 보상을 받고 보감에 등록하면 완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